안녕하세요. CNI 주간 뉴스입니다. 공주 한옥마을이 2012 국제 공공디자인 대전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옛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구들장 난방과 텃밭, 개울 등이 조화롭게 디자인되어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충남도의 자랑, 아늑한 공주 한옥마을에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CNI 주간 뉴스. 먼저 도농업기술원의 농작업 편의장비 개발 소식과 생색문화재 공모에 충남도 4개 사업이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한 한 깻잎 농가. 깻잎을 수확하는 모습이 다른 농가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네,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아주 편해요. 이 깻잎 수확 운반차는 도농업기술원이 만든 주요 농작업 편의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개의 적재함과 함께 작물의 생육에 따라 작업자가 직접 의자의 높이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의장비란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노동의 부담을 줄여 고령자나 여성 농업인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를 말하는데요. 배합기에서 먹이통까지 편리하게 사료를 이동할 수 있는 TMR 운반차 역시 작업 효율성이 좋아 농가의 호응이 좋습니다. 다양한 편의장비들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에 있는 재배 작목별로 농가의 여건에 맞게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충남 농업축전에 고추 수확 의자차, 딸기 운반차, 상향식 분무대 등의 농작업 편의장비들을 전시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충남 농업기술원은 고령자와 여성 농업인이 쉽고 편하게 농사일을 할수 있도록 농작업 편의농기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한 충남도가 문화재청이 공모한 2013년 생색문화재 사업에 4개 사업이 선정돼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생색문화재 사업은 문화유산을 이용한 지역문화진흥과 관련 단체들의 문화유산 활용 역량을 강화해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프로그램 콘텐츠의 우수성과 사업 추진 체계, 프로그램 운영, 지속 발전 가능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도내에서 선정된 사업은 공주시 찾아가는 전통 민속 생생체험, 아산시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당진시 어여차 흥겨운 줄다리기, 신명나는 우리 농촌, 보령시 자연과 사람의 조화, 정자나무 꾸미기 등으로 각각 2,100만 원에서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번 생색문화재 사업을 계기로 보존과 관리에 치우쳐 있던 문화재 정책을 체험과 활용으로 확대해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의 힘은 단절이 아닌 소통과 교류에 있죠. 이번에 선정된 4개 사업을 통해 충남도내 문화재를 알리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값진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 이어서 선문대학교에서 개최된 주산학 글로컬 공동체 선포식과 충남 농업 마이스터 대학 신입생 모집 소식 전해드립니다. 6일 아산시에 위치한 선문대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산학 글로컬 공동체에 대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문대학교가 주산학 글로컬 공동체 비전을 선포하고 지역 주민과 산업, 대학이 함께 공생과 공영을 실현하자는 이른바 선문 주산학 글로컬 공동체 선포식을 개최한 것인데요. 이번 선포식은 대학이 추구하는 국제화와 지방화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 충청남도 주민과 산업,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와 아산시장, 공공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온 전현직 장관과 총장으로 구성된 글로벌 부총장 등약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글로컬 공동체 선포식을 비롯해 학생 포트폴리오 전시회와 캡스톤 디자인,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역 산업체의 신제품 전시회에 많은 이들의 발길이 머물렀습니다.
주산화 글로컬 공동체 축제라고 해 선포식을 비롯해 8일까지 3일 동안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지역 주민과 산업, 대학이 손을 맞잡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 전문적으로 농업을 배우고 싶은 농업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업 마스터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2013학년도 충남 농업 마이스터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는데요. 대상자는 해당 전공 과목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했거나 사육한 경력을 포함해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도내 농업인으로 영농 경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은 특별전형을 통해 전공별 정원의 10% 이내에서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학 과정은 2년 4학기제로 충남대에 본교를 두고 공주대와 천안연암대가 캠퍼스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대학별 전공 과정은 딸기, 인삼, 버섯 등 모두 12개 학과로 운영됩니다. 학과별로 20명씩 모두 240명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1인당 연간 4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도가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농업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충남 마이스터 대학의 신입생 원서 접수는 11월 14일까지인데요. 최신 고급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의 꿈을 갖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 지난주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한국방송작가협회 소속 작가들을 초청해 충남 향토음식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방송작가들에게 농촌이 문화와 체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요. 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충남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CNI 뉴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